유튜브 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인 무신사 헤어스타일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헤어스타일은 그냥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군인머리에서 좀 기른 머리네요. 맞아요. 저도 머리 안 하면은 그냥 똑같은 머리입니다. 즉 꾸며야 예뻐진다. 무신사의 유아인 머리 스타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앞머리 가르마가 가운데 5대5나 6대4로 이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르마 위치가 윗면은 앞쪽으로 혹은 옆면으로 떨어뜨리면서 눌러주고 나눠진 머리카락의 릿지, 컬에 대한 모양을 쌓아올린 디자인이며 끝쪽은 포인트를 줘서 세련미를 강조한 디자인이에요.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두피가 안 보이게 길러도 되고 두피가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분석을 마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배우러 가보시죠. 왁스, 스프레이, 드라이, 기, 손. 샴푸를 했다는 가정하에 머리에 물을 묻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부분은 앞쪽으로 방향성을 줍니다. 이 앞쪽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로 가는데 바깥쪽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앞머리가 제가 아까 5대5나 6대4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이미지와 맞는 걸 찾는 거예요. 5대5부터 가볼게요. 저는 자, 이게 5대5 느낌이죠. 그리고 6대4로 살짝만 1cm 더 가서 바꿔볼게요. 6대4 느낌. 이렇게 해서 내 이미지를 먼저 젖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거를 일자로 내려보기도 하고 오히려 가르마를 젖었을 때 6대4를 반대로 가보기도 하고 계속 확인하고 내 느낌과 내 이목구비와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넘겼을 때 이 끝쪽 선이 헤어라인 끝선과 불려지듯 떨어지는 느낌이 좋으시면은 불려진 대로 가는 거고 반대로 끝쪽 부분은 유아인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본인 눈에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포맷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말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플랫하게. 자, 드라이기 노즐을 이렇게 바꿔주고 바람을 앞쪽으로 줘서 누르겠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기가 있어야 돼요. 유아인씨의 머리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5대5가 아니라요 끝쪽에 머리카락에 가운데 머리카락에 이렇게 얹는 겁니다. 볼록볼록하게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 볼록한 걸 릿지라고 하거든요. 컬을 이 릿지가 두 개, 세 개 두상에 맞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수분기를 남겨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릿지를 얹는, 컬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뒷머리랑 앞머리랑 공간이 비어서 파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손가락 새끼와 약질을 넣고서 끝까지 밀어내고야 여기 입관이 물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요. 큰 손가락 그리고 틀어서 릿지 1, 2, 3 그대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 위에 눌려야 됩니다. 지금 왼쪽 잡음과 오른쪽 잡음과 확인해보세요. 릿지를 만들어서 얹어줄게요. 보이시죠? 끝쪽은 마음대로예요. 나 이런 거 딱 좋아. 멈췄다. 예쁘면 멈추세요. 무조건 이 포맷대로 왁스를 발라볼 거예요. 모량이 많은 부분부터 눌러주시는 게 바로
바람직합니다. 굳이 많이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왁스 끼가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시면서 위에로 눌러줘야 플랫한 느낌을 예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면서 사각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게 이 머리의 포인트예요. 이 앞머리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예뻐요.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고정. 왜 스프레이가 로고도 없이 이렇게 생겼냐고요? 그거는요, 제가 개발을 거의 끝냈습니다. 자,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옆에서부터 뿌립니다. 약간 바람 눌러주는데 톤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쁘고요. 이거는 얼굴이 오히려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 여기는 딱 지금 각이 잡혀있죠. 자, 엄청 깔끔해졌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눌리니까 갑자기 귀가 좀 길어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옆에를 누르고 위에를 뿌려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높이와 느낌, 꼭지점은 여러분들의 두상과 모질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손가락에다가 뿌려서 젖은 느낌을 표현할 때 끝쪽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이 동글동글한 게 포인트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뭐 이런 앞머리 끝쪽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이마에 붙지 않게 포인트를 줘도 괜찮은 부분이죠. 어! 그러면은 뒤에랑 옆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수리 쪽은 띄워주고 정수리 아래쪽은 넣어주고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의 UI 머리를 따라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해서 다섯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앞머리 가르마, 릿지, 옆에랑 위에랑 만나는 옆 꼭점 위치, 위에 플랫한 높이, 끝쪽 포인트 위치.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표현할 줄 아시면은 정말 예쁜 머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용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다 읽습니다. 이상 금강은하였고요. 도토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